액맥이 할때 제가 일일이 알려드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서비스 차원에 잠깐 알려드릴게요. 내년에 이사하시는 분들, 어디로 가야 좋습니까? 어디로 가면 나쁩니까? 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좀 쉽게 아시게끔. 삼살 대장군이라는 게 있습니다. 우리 옛 어른들부터 내려올 때 그러죠. 삼살 대장군에는 피해 가라는 소리를 하죠. 그래서 내년에는 대장군이라는 게 있습니다. 대장군. 대장군은 3년에 한 번씩 움직거려요. 작년에, 올해, 내년까지 대장군은 북쪽에서 그냥 있어요. 북쪽. 삼살은 내년에 어디로 가느냐? 남쪽으로 갑니다. 남쪽. 올해 동쪽에 있다가 내년은 남쪽으로 가요. 남쪽으로. 그러니까 내년에 될수 있으면 남쪽으로는 절대 이사를 하시면 안 돼. 진짜로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. 하면은 비방술 고춘자가 내놓은 게 있습니다. 유튜브에 보면.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, 아, 이거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고, 잠깐 비방술 그거 간단하게 쓰고 가시면 별 탈이 없을 건데, 만약에 삼재가 들은 사람이 삼살로 이사를 가면 우환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삼살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대장군은 북쪽, 삼살은 남쪽, 될수 있으면 남쪽에는 이사를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. 그 다음에, 조객이라는 게 있어요, 조객. 결혼식이나, 초상집에 가서 뭐 먹고 와서 조객 상문이 들었다 하죠. 조객. 그러니까 상문도 아주 악상문. 그래서 조객은 동북간입니다. 동북간. 조객은 동북간. 그 다음에 상문은 아까 내가 삼살이 남쪽이라 그랬죠. 상문은 남쪽이에요. 그래서 내가 안 좋은 기운이고, 내가 삼재고, 내가 정말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남쪽으로 이사를 안 가는 게 좋고, 남쪽으로 상문이 난 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. 그래서 요걸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은, 요것도 액맥에 다 들어가 있다, 이 말입니다.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다 뭉쳐서 액을 쳐낸 데에서 액맥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요거를 내가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참작하시고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내복은 내가 싸가지고 집에까지 그냥 몽땅 흘리지 말고 가져가시는 게 좋고 못 오셔도 제가 몽땅 싸놨다가 택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아가시는 걸로. 영상이 더 보고 싶으시면 고춘자 TV로 놀러 오세요.